지금 원전 투기를 24조 원에 수주한 거를 헐값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너무 무식한 일단 얘기라고 제가 우리 기자님을 무식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고요. 헐값에 수주됐고 또 부당한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번 체코 원전 수주가 국익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투기를 24조 원에 수주한 거를 헐값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너무 무식한 일단 얘기라고 제가 우리 기자님을 무식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거는 뭐 이런 국제 그런 이런 상황을 좀 알아보면은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전에 우리나라 지금도 진행 중인 지금도 건설하려고 하는 우리나라 원전 또 UAE에 했던 바라카 원전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 이런 원전 그 이런 협상과 관련한 걸 다 보시면은 원전 투기에 24조라고 하는 것을 헐값이라고 한다는 것은 물론 이제 금액이 고정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 정도의 이제 그 저 예산안을 잡아놓고 이제 또 앞으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가격과 조건과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원전 계약이라는 거는 계약서만 아마 한 이런 거로 몇 건 될 겁니다. 그거는 이제 내년 3월까지 가봐야 하는 것이고요. 일단 두 개의 24조짜리를 헐값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금융지원도 무슨 금융지원 얼마 하기로 약속한 것도 없고요. 그리고 체코가 그렇게 이거를 막 무리하게 자기네 경제 그 저 뭐야 그 어떤 사이즈에 무리하게 막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거를 저 고정 비용을 좀 많이 넣어서 원전으로 해서 에너지를 생산할 건지 가스나 석유를 사올 건지 뭐 이런 걸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한 금융 지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